영어권 문화 어디까지 알고 있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어권 문화를 공부하고 있는 박세별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이제 레슨 5, 5과를 배울 거고요. 자, 5과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Welcome to the world of superheroes. 자, 슈퍼히어로의 세계에 온걸 환영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슈퍼히어로와 영어권 문화, 특히 미국이죠. 어떤 관련이 있을지 먼저 한번 이 대중문화, 슈퍼히어로, 미국 문화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 옆에 있는 맨 옆에 있는 큰 그림부터 볼게요. 사파를 보시면 여기 어디인 것 같으세요? 이러한 거를 봤을 때뭐 확신할 수 없지만 약간 뉴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뉴욕의 길거리에 이 일반 시민들과 함께 슈퍼히어로들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 함께하는 슈퍼히어로들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스파이더맨 나와 있고요. 아이언맨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원더우먼 나와 있고 슈퍼맨 나와 있고 그 옆에 배트맨 나와 있죠. 아, 우리가 벌써 슈퍼히어로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슈퍼히어로는 이 미국의 대중문화에서 굉장한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만화책에서 시작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는요, 원래 만화를 원전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만화책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아, 만화는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본 것보다 한 10년, 20년 정도 더 오래된 만화가 바로 이 슈퍼히어로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자, 그럼 이 슈퍼히어로가 뭘까? 이제 두 가지 뜻으로 다쓸수 있습니다. 이 영웅들이 나오는 픽션 장르. 픽션이란 건 허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장르 자체를 슈퍼히어로라고 이제 장르 이름으로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초인적인 영웅, 말 그대로 영웅, 슈퍼히어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슈퍼히어로는 하나의 장르까지 이룬 굉장히 큰 주류이다, 문화의 하나의 줄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요, 그 할로윈 데이 같을 때 코스튬을 입고 이렇게 변장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이 슈퍼히어로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친숙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고요. 영화도 항상 흥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시리즈로 제작이 되고 있는 슈퍼맨 같은 경우는 영화가 지금 여러 번 지금 다시 리메이크 되고 또 리메이크 되고, 스파이더맨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후속작 나오고 스핀오프 나오고 굉장히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그런 큰 하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히어로는 아, 이렇게 역사와 그리고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슈퍼히어로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하는 글을 우리는 만날 겁니다. 자, 여러분 책의 104쪽이고요. 자, 104쪽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에 대한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캡틴 아메리카 여러분 알고 있죠? 네, 방패를 들고 그리고 초인적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보면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설정이 있어요. 자, 이 나치 문양 지금 하고 있는 히틀러인 것 같죠? 히틀러를 무찌르고 있는 슈퍼히어로로 지금 캡틴 아메리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틴 아메리카와 히틀러, 2차 대전,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많은 미국의 코믹 슈퍼히어로스, 만화책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은 나타났습니다. 등장했습니다. 뭐로써? As a result of specific historic events.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의 결과로서 등장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슈퍼히어로들은요, 그냥 뭐 재미를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캐릭터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예시로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캡틴 아메리카는 가장 인기 있는 코믹북 캐릭터들 중에 하나였어요. 만화책 캐릭터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언제냐? 아, 월드워 2니까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 동안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캐릭터 중에 한 명입니다. He was designed as a super soldier. 자, 슈퍼 군인으로 디자인되었어요. 초인적인 군인으로. 그래서 나치와 함께 싸우는, 나치와 맞서 싸우는, 자, 어마어마한 힘과 그리고 방패를 갖고 싸우는 그러한 캐릭터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정은 2차 대전에 나치군과 독일군과 싸우는 설정이었고요. 이때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게요. 미국은 어느 편이었을까요?
미국은 2차 대전 때요, 연합군 쪽이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군과는 반대 입장에 있었던, 그러니까 독일군을 싸워 이겨야 했던 그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한 캐릭터로 캡틴 아메리카가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요. 또 제럴드가 이렇게 말을 이었죠.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 시리즈는 엑스맨이야. 여러분, 엑스맨 시리즈 알죠? 네, 그 엑스맨 시리즈에 보면은 그 날카로운 그 발톱을 갖고 있는 그 유명한 캐릭터, 울버린도 나오고요. 뭐 초능력을 갖고 있는 다양한 돌연변이 캐릭터들이 나오죠. 그 울버린 역할을 연기했던 유명한 배우 휴 잭맨도 여기 있고요. 예, 이러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이 엑스맨은 또 역사적으로 어떤 그 시사점을 갖고 있을까요? 자, 이 엑스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엑스맨들은 돌연변이들이야. 자, 그들은 태어났지 슈퍼휴먼 어빌리티, 초능력을 갖고 태어났어. 이러한 컴펠링한 스토리에서 이렇게 이목을 확 끄는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이 엑스맨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돼.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 되지. 자,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수동태를 썼죠. By normal people, 보통의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두렵고 경계해야 되는 존재로 설정이 되어 있죠. 뭐뭐라는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들이 다르다, 남들과는 다르다 이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는 다르니까 무섭고 싫은 존재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엑스맨들은요, 이 엑스맨의 캐릭터들은 fight for peace and equality, 자 평화와 평등을 위해서 싸웁니다.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보통의 사람들과 그리고 돌연변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평등하게 살자, 평화롭게 살자 이런 게 이제 영화 캐릭터에서 이제 나오죠, 여러분. 그럼 이 엑스맨의 돌연변이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조화롭게 살자, 평등하게 살자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자, 미국과 이 다양성이라고 하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문화 그리고 인종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엑스맨 시리즈는 보여주지. 자, 뭘 보여주냐 하면요, The Changing Moral Standard. 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도덕적인 기준을 보여주는 거야. 자, 뭐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와 그리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기준, 이 미국 사회에서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서,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에서는요, 미국 사회에서 이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가 굉장한 큰 이슈가 됩니다. 그 전에는 흑인 차별이 공공연했고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흑인 차별 철폐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양한 그거의 어떤 같은 흐름으로써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자 이러한 다문화주의도 힘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요,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또 다문화주의,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얘의 흐름을 반영하는 게 바로 엑스맨 캐릭터들인 거예요. 남들과는 다르다, 인종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이거를 이제 초능력 캐릭터로 설정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Many Mutants, 많은 이 돌연변이들은 명시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described 됩니다. 묘사가 됩니다. 어떻게? 다문화적인 사람인 것으로. 그래서 다국적으로 돼 있어요, 그 캐릭터들이. 볼까요? 울버린은 캐나다 국기 있죠? 캐나다에서 온 캐릭터고요. 스톰은 케냐, 아프리카의 케냐, 그리고 선스팟은 브라질, 남미, 매그니토는 폴란드, 유럽에서 왔죠. 이렇게 다문화로 일부러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캐릭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다문화와 인종차별주의 철폐, 요거를 반영하고 있는 게 바로 엑스맨 시리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재미있는 시리즈로만 봤던 게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역사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이 슈퍼히어로를 몰랐는데 이런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베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t seems to me, 나는 뭐뭐인 것 같아. 9.11, 여러분 9.11 테러 혹시 알고 계시죠? 이 미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9.11 테러와 관련해서 제가 아래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원래 이 자리에는요, 세계무역센터라는 굉장히 초고층 아주 높은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9.11 테러 때이두 개의 빌딩이 무너져 내렸고, 이 당시에 미국의 그 대도시 굉장히 그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그런 건물들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테러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지금 현재 이 쌍둥이 빌딩이 있던 곳은요, 기념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추모를 하고 그때 테러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는 장소로 바뀌었고요. 그 9.11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세계 정세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티테러리즘이라는 의제가 등장을 하게 되죠. 반테러주의, 이런 게 이제 9.11과 계기가 맞물려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9.11에 대한 설명 우리가 했고요. 9.11 테러,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it seems to me, 뭐뭐인 것 같아. 9.11 테러가 이슈를 바꿔놓은 것 같아. 자, 어떤 이슈냐 하면요, 미국의 슈퍼 히어로들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주제, 자, 이 안티테러리즘으로 이제 바꿔놓은 거다. 그래서 이슈를 안티테러리즘으로 바꿔놨다. 그전에는 뭐 평등, 엑스맨 같은 경우는 평등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차별 철폐를 이야기했다라면 그 주제가 바뀐 거죠. 안티테러리즘, 반테러주의로 바뀐 거죠. 그래서 슈퍼 히어로들도 테러에 맞서 싸우는 인물로 설정이 됩니다. 그게 누구죠?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 그래서 look at 아이언맨, 아이언맨을 봐. 그래서 이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정말 반테러주의, 테러를 막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로 설정이 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아이언맨은 테러를 막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He fights against evil terrorists. 그는 사악한 테러리스트들에 맞서 싸워. 그런데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원래 오리지널 버전, 아이언맨의 원래 버전은 만들어졌어. 언제? 베트남 전쟁 때. 뭐 하기 위해서? 베트콩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죠. 또 미국의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큰 흐름을 찾아보자면 베트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이제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참전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도 있었고, 또 이제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캐릭터는 베트남전에 맞서 싸우는 그러한 캡틴 아메리카처럼 그러한 캐릭터로 설정이 됐고요. 9.11 이후에 이게 영화화되면서 테러와의 반대하는 반테러리즘의 아이콘으로 설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요, 크게 세 가지 캐릭터를 봤습니다. 그게 전부 미국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 파악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흐름을 갖고 우리가 미국 문화를 살펴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도 세계 시민으로서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글은 정리를 해봤고요. 한번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미국의 슈퍼 히어로들의 등장. 이 슈퍼 히어로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 빈칸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채워볼게요. 많은 미국의 코믹 슈퍼 히어로스, 만화의 슈퍼 히어로들은 등장했습니다. 자, 뭐로서 등장했지요? 네, 특정한 1번으로서 등장했어요. 자,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의 결과로서 등장했다. 그래서 historic events가 되겠죠. 특정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등장한 게 바로 이 만화 속에 나오는 슈퍼히어로였다. 그 다음에 많은 스토리들, 미국의 슈퍼히어로 영화에 있는 이제 많은 스토리들은 자, 어디에서 왔다? 2번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영화화가 된게 어디에서 기원이 됐더라? 여러분 답을 알고 있죠? 수십 년 동안 많은 연령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연령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만화책에서 왔죠? 그래서 코믹북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 미국의 슈퍼히어로들의 탄생. 원래 만화에서는 이 만화 캐릭터는 어디서 왔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시작한 게이 코믹 슈퍼히어로들이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아이들은 이 영화 쪽 캐릭터들은 원래 기원이 어디에 있다? 코믹북에 있는 거죠. 그럼 뭐 따져보면 이렇게 되겠죠. 역사적인 사건. 여기에서 이제 코믹 그 만화책에 나오는 영웅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 이게 나중에 영화화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이 대중문화라는 건그 시대에 그리고 그 사회에 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심층적인 분석을 했어요. 재미있죠?
이 미국의 영어권 문화, 특히 오늘 미국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문화를 배울 때그 문화의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시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더 훨씬 더큰 시각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어려웠던 내용들을 꼭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